서로 인사합시다. 약할 때 강함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1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구절 같이 읽읍시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회복, 회복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원래의 상태가 되는 것, 그런 뜻이지요. 회복. 자,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지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그렇게 오르고 있고 그러면서 경기 회복은 계속해서 더디고 있고 주부들이 계속 뉴스 나오잖아요. 마트에 가면 너무 별로 살 것이 없다. 너무 물가가 올라서 그래서 한동안 과일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더니 이제는 채소값이 엄청나게 그렇게 올라서 배추가 금배추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뉴스가 나고 주부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죠.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이나 사업하는 분들 그야말로 경기 침체로 피부를 느끼고 있을 정도 경기 회복에 대한 간절함, 경기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지금 큰 상황이죠. 또 각종 병으로 몸이 안 좋아서 병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건강했는데 응? 갑자기 또 이 병이 걸려가지고 아무런 고생을 하고 오늘 또 어느 집사님에게 제가 위로의 전화를 해 주었습니다. 너무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신앙 회복하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암환자, 중환자가 94명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중환자들. 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들의 어려움이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소망과 간절함,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었을 때에 임하는 기쁨도 말로 표현 못하지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회복의 여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회복의 여정이다. 회복.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 우리 회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 이게 신앙생활 시작이에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원래 인간의 유일한 하나님 형상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원래 우리 인간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질병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되어 있는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 사건 통해 가지고 하나님 형상 상실해 버렸어. 하나님 형상을 상실해 버렸어. 그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 정도로 타면서 앙당하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이렇게 싸우다가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고 그렇게 지옥같이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어요. 운명. 그래서 무엇보다도 원래 모습, 우리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원래 나의 모습 회복돼. 그런데 이런 회복의 길은 인간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절대 할 수 없어요. 인간의 교양으로 인간의 힘을 내가 결단해서 안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복음이요. 사건 터진 이 창세기 3장 사건 터질 때 주신 복음, 원시 복음. 첫 사람 아담 범죄 이후 즉시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회복시키겠다.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겠다. 라는 언약을 했어요. 그 사실을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했고 오늘 본문에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특별히 메시아가 오게 되면 주어질 회복의 축복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것이 영적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선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먼저 회복해요. 세상에서 뭐든 치유한다고 많은 기관들이 있고 많은 방법이 있지만은 그거 다 일시적인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려 그러면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 그러면 그 살인자를 그 못된 사람을 변화시키려 그러면 그 전과자를 변화시키려 그러면 일단 하나님과 회복돼요. 하나님.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무차별로 우리가 뭐 시장에도 교도소도 막 그 병원에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회복시키려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려고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함께 살아야 됩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도 회복돼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강조했잖아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생명 공동체다. 예수 생명 공동체다. 그 사랑을 스스로 나누는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사귐의 공동체다. 생명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여기 자리 사업하는 곳 아니에요. 생명과 사귐의 공동체를 이루는 만큼 우리의 영육관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언계절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회복의 놀라운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현장의 불신 영혼 또 영적 상태로 그렇게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1절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에서 임마누엘로 오실 메시아, 이사야 9장에서는 구원의 큰 빛, 기모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메시지가 육신적으로 어떤 혈통을 통해 오실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새는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의 농사꾼이에요. 그리고 양을 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밝히고 있고 신약 곳곳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 반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사기 나며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로 딱 각인되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이 그 메시아 온다 말해 자기들의 정치적 메시아로 그렇게 다시 말하면 이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생각해서 영광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다윗이 대단한 분이니까 다윗 왕의 후손으로 기대했어요. 물론 메시아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지만은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의 상태. 다시 말해봐, 지극히 평범하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비천한 상태. 그것으로 오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줄기라는 표현이 뭐예요? 줄기, 완전히 말라버린 밑둥을 말하잖아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메시아 외적으로 볼 때도 전혀 매력이 없어. 예수님이라고 나오는 사진, 그림, 사진 그 실제 아니에요. 다 미화시켜 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유일한 희망의 싹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의미하는데 이 표현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 우리의 지금 형편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여기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발걸음 속에 있으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할지라도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메시지예요. 성삼위 하나님 이 권능의 손에 붙들리면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뭐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보좌의 축복, 시간관 초월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보좌의 축복, 시간관 초월 2-3절의 빛을 밝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망대 7여정 7이정포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CVIP가 실천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뭐 신나게 기도합니다. 매일. 아멘.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다 좋았잖아요. 언약 기도. 자, 2절 보세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육신적이고 외적인 면을 볼 때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만은 그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성령으로 잉태해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해 오실 때부터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실 때 세례받는 자리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돌아와서 가르쳤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부 성령, 성령, 성령.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찬양이 주와 함께 했어요. 주와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못 말립니다. 주와 함께 신학생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함께 이루어졌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을 우리에게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사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너희 속 성령께 불신자는 몰라. 끝으로 보고 저 별 볼 일 없는 놈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상상도 못하게 그렇게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수임 받는단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되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계신 성령이 이렇게 주의 성령과 함께하는 with Emmanuel oneness 이 삶이 예수님의 직계의 제사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본문에 보면요 성령의 특징을 밝히고 있잖아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이 지식은요 그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데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예요 이게 지금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이게 한마디로 뭘 말하느냐 분별력을 말해요 분별력 분별력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영적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이렇게 되면 성령의 삶을 살지요 분별력 영적으로 영향이 있는 삶을 살지요 분별력 우리가 싸워야 할 흑암 세력이 있는데 흑암 세력이 뭐 무섭게 더럽게 아닙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아주 인상 좋고 아주 성품 좋아 보이는 광명한 천사처럼 아주 교양 있어 보이는 대단해 보이는데 이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야.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어떻게 구분할 거냐고. 이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안 좋은 친구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아주 겸허하게 속이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적 분별력. 이거 없으면 당해요. 당한다고요. 사실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분별력 있느냐 없느냐 분별력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그 삶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결정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그게 내게만 잘해준다고 좋은 사람을 생각하면 착각이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다 믿어. 아니에요. 분별력이세요, 분별력.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요 보면요, 저는 사업을 했던 장로 출신 아닙니까? 교회에서부터 어렸을 때 자란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아닙니까? 제가요, 이 성령의 딱 사람이 딱 되고 난 이후도 실패한 게 없어요. 사람을 딱 보면요, 딱 한 10분, 15분 지나면 감이 딱 와버려요. 아, 이 사람, 이런 부분들, 이런 사람이겠구나. 단 한 번도 사기당한 적이 없어요. 사람을 내가 봤는데, 그 내가 실망하고 잘못 받고 난 적이 없어요. 그대로. 내가 그럴 줄 몰랐다. 분별력을 못 얻는 거예요. 그 실패한 거잖아요. 내 감정, 내 기분. 그게 잡혀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지요. 근데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세상 사는데도 분별력이 있어요. 왜? 지혜의 영이시니까. 지혜의 영이 분별력.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무조건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성공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성공하면 뭐예요? 분별력 없어서 사기당하는데 몽짱 다 뒤집어 버리는데 사람이 좋아가지고 뭐가 좋아요? 좋단 그 자체가 바보라는 얘기예요. 좋단 말은요 어리석단 말, 어리석단 말은 모지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분별력 무슨 사람이 좋다면 뭐가 기준 좋단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 구걸하지 않고 얻어먹지 않고 여러분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싶거든 오늘부터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분별력이 뭐 그냥 뭐 독사같이 뭐 알파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알게 해줘요. 그냥 참을 때 참게 하고 기다릴 때 기다리게 하고 아이고 성격이 급한 아니에요. 기다릴 때 기다리고 말할 때 말하고 안 할 때 안 하고 참을 때 참고 성령이 그래 하게 하신다니까요. 내 인격은 그래 못하는데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성공할 수밖에 없죠. 오늘부터 사실적으로 실제로 기도를 나왔잖아요. 금요일날 기도 제목 잡고 가야지. 이렇게 기도하세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내게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 응답의 대명사였던 지어지 물러라는 목사님 고아의 아버지지요 이런 고백했어요. 나는 기도의 영 안에 산다. 나는 걸어 다닐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기도한다. 그리고 응답은 언제나 오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조지 물러가 표현만 달랐지 우리가 말하는 뭐요? 24, 25 영혼이에요.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저 같은 경우 대화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뭔 답을 줄까요? 무슨 말을 내가 할까요? 대화 들어보면서 대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내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말을 내가 어떤 무슨 말을 할까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 못 돼요. 지 감정대로 하면 그 말 책임져야 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되시. 기도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 조지 물러처럼 기도의 영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위에서 내리는 힘으로 충만해서 현장에 장막타를 넓혀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가 24되는 삶이에요. 자, 6절 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삶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느 나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있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직접 통치하실 그리스도의 왕국을 아름다운 한 폭의 그런 그림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자, 이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은 물론이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차원을 넘어서 세상 만물까지 넘쳐 동물계의 이 평화까지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는데도 해치지 않고 표범과 염소와 놀고 사자가 어린 아이가 데리고 노는 그런 곳,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곳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이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생겨난 양육 강식 적자 생존이라는 생존 원리가 사라지고 창세기 3장 이전 원래의 창조의 세계로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 이런 회복이 메시아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뭘 말합니까?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메시아를 인해가야 모든 관계가 심지어 동물하고도 관계가 다 그렇게 회복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6절에서 8절 보면 함께라는 말이 무려 5번 반복됩니다. 함께 거하며 함께 누우며 함께 있고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며. 자, 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함께가 24되면 공동체 살아납니다. 함께가 24되면 가정과 교회의 생명적 역동이 일어나지요.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어떻게 하면 함께 이 축복을 누리시느냐? 절대 복음 체질이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절대 복음 체질은 천국입니다. 정말로 늘 말씀드리는 I'm okay, you everyone's okay. Nobody everybody 되고, 아멘? 이게 복음, 절대 복음 체질이에요, 복음 체질. 나는 맞는데 니는 틀렸어.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저주예요, 저주. 이게 불행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전부 그러잖아요. 나는 맞는데 넌 틀렸어. 이게 사단이 하는 소리예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있기는 몰라도 하나는 아니에요. 왜? 나는 너는 너에게 내가 상처받았어. 너는 나를 미워해. 나는 너를 미워해. 그게 무슨 함께입니까? 지옥이지.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무슨 회복입니까? 교회는 다녀도 뻥이지. 가짜지 그거다. 절대 복음 제일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복음. 자기 성질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준대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창세기 3장의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는 이 본문의 이 맹수와 같은 습성 공격적 성향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성격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독소를 복음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어떻게 가능하냐? 9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요. 자,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물만 보이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곧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자기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주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적용하면
체질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한 거지요. 이 현장이 바로 변화와 성장의 현장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금요 때 나가면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되고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난다.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절대 복음이 되어져서 생명 살리는 회복의 증인들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방영되고 있는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이 요리 서바이벌 게임이죠. 저도 보니까 야 등장하는 것부터 어마어마하더만 막 엄청나더라고. 거창하더라고 보니까. 뭐 큰 인기를 지금 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이것은 좀 맛 하나로 최고라고 평가받는 이 제아의 고수들, 고수 흑수저 셰프 80명 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셰프 백수저 20명 이렇게 맞붙는 요리 전쟁이에요. 엄청나더만 보니까 마치 무림 고수들이 한판 벌리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자, 이들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이들이 이렇게 나왔냐, 지금. 왜 이들이 지금 흑백 요리사를 불임을 가지, 근데 출연했느냐. 지금 외식업계가 불황이라 그래, 불황. 다 불황이지만 외식업계 불황이 돼서 자신들이 뭘 했어라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요즘 표현을 하면 새로운 붐업을 일으키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막혀있는 상황을 깨고 새로운 분위기를 형성해서 기세를 올리는 것이 붐업인데 실제 이런 기대는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출연을 하게 되니까 흑수저, 백수저 이 셰프들이 식당이 운영하는 식당이 출연 이후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그래 지금. 이 백수저 20명은요 이 사람 나올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안 나와도 되는 사람인데 좀 이렇게 뭔가 이 외식업계에 이게 좀 붐업을 일으키려고 나왔다 그래. 그 다 대박났어.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서로 원리스가 되어서 영적 붐업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영교회가 참보다 같이 이미 다 이제 결론 났고 답 났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미션을 주었기 때문에 같이 붐업을 영적으로 일으켜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하지요. 그런데 나 약한 부분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 서로 영적 시너지 효과, 약하고 부족한 부분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영적 분업을 일으키는, 다시 말하면 회복을 일으키는 영적, 정말 새로운 그 영적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그래서 교회가 3.1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3.1조를 다 짜줬습니다. 3.1조를 움직이는 분들은 프로테지로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쓰레기통 집어넣어. 아이고 뭐 교회가 뭐 나무 상관없어. 그 보수를 보면 그래요.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한 10% 하고 있어. 나 10%가 하죠 원래. 원래 교회라는 데는 세상의 정 나라도 그렇고 미국이 10%가 90% 먹여 살려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한 나라 10%가 90% 먹여 살린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0%가 90% 먹여 살리는 거예요. 90%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관심 없어요. 우리 영계를 100%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100% 성리의 사람. 영계 모든 성도들 이 3.1조 통해 멋진 프레일, 멋진 이 콤비 프레일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영적 붐업을 이렇게 같이 더불어 함께. 이게 절간 아니에요. 절간은 혼자예요.
우리 기독교는 함께입니다. 함께. 같이 함께. 우리 고등부 함께. 우리 대학부 함께. 청년부 함께. 아멘. 함께 같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복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서로 치유하고 서로 회복시키고 서로 격려하고 두루기만 하면 다 치유돼 버려 그냥 원래 완전히 새로 회복이 일어나 이게 정상이에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 안에 들어오면 다 치유돼야 돼. 열등의식, 비교의식, 상처 다 치유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할 거 아니에요. 성민도 받을 거 아니에요. 상처 꽉 잡고 우울해가지고 꽉 우울증 빠져가지고 뭐 어떻게 인도 받겠어요. 죽을 일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정말 영계 품업을 일으키는 이런 공동체 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그렇게 다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함께하면 하나님 역사하니까 치유되고 회복되고 능력 주어서 감당해 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회복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